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 생활 김수현입니다. 오늘부터 건우 셰프가 저와 함께 요리를 쭉 함께 할 건데요. 비빔은 잘 비벼야 돼요. 아, 진짜 동심이 좋구나. 안녕하세요. 박건우 셰프고요. 영국에서 이제 요리학교에서 요리를 배워서 현재는 이제 메뉴 개발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남자들의 주부 생활이 예전과는 달리 오늘 좀 방식이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피디님 오늘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바뀌었나요? 네, 오늘부터는 두 분이서 네. 요리 대결을 펼칠 건데요. 요리 대결? 예전처럼 나 혼자 요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대결이군요. 좀 우리가 컨텐츠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재미 요소를 좀 주기 위해서 두 분을 요리 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건우 셰프를 계속 나오라고 했구나. 사실 우리 컨텐츠가 재미없긴 했는데 지금부터 건우 셰프가 오므로 인해서 이제는 좀 확실하게 좀 재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 라면을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라. 아, 그래요? 이거 쉬운 요리가 아닌데 라면 가지고 특별히 해먹을 요리가 없는데 건우 셰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라면은 절대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왜냐면 외국에 있을 때 퇴근해서 이제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면 이걸 먹는 거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외식이었어요. 너무 한국 요리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한국 음식점 가고 그러면 10원도 막 15원 내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많이 먹었죠. 근데 나도 외국에 있을 때 진짜 라면밖에 안 먹었어요. 나는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락사, 태국에 있을 때는 똠양꿍 라면 있어요. 마마. 네. 중국에는 소고기 라면이라고 있어요. 나 그래서 라면이 제일 싸가지고 커피포트 있잖아요. 거기다 라면 넣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한국 와서 제일 싫어하는 게 라면이에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하실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시죠. 가위바위보로? 뭐 아, 그냥 저 가위바위보 못하는데. 가위바위보 빨리 해서 끝내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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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먼저네. 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 준비가 다 됐거든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오늘 라면 잡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알았어요.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 먼저 나는 잡채를 할 거라서 미림을 좀 넣고 밑간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고기에. 간장 약간에. 손 떨리시는데 지금. 설탕을 약간 넣고 그다음에 후추, 기본 양념. 저는 라면보다도 마늘보다는 오늘 참기름 향을 듬뿍 입혀가지고 지금 30초 지났습니다. 아, 진짜? 네. 야, 이거 진짜 빠르네. 그다음에 채를 썰고 계시고 해주세요. 어묵. 어묵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게 잡채이기 때문에 좀 길어야 되잖아, 모양이. 네네. 양파는 오늘 반 개만 넣을 거예요. 게맛살은 어떻게 하면 잘 찢어지는지 알아요? 어? 팁이 있나요? 게맛살은 사실 냉동했다가 찢으면 진짜 잘 찢어져요. 아, 꿀팁이네요. 근데 이게 얼지 않은 상태에서 찢으면 진짜 이게 게맛살이 잘 안 찢어져요. 달라붙고 끈적거리고. 네네. 니타리 버섯은 니타리 찢어줘야 돼요. 찢어서 끓는 물에 데쳐줄 건데. 아, 말씀하시는 순간 3분. 3분? 3분 됐습니다. 3분. 이거를 일단 불을 올리고요. 버섯으로 심치를 시간이 없잖아요. 같이 데쳐야죠. 4분. 4분이에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4분.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또 준비해놨죠. 이렇게 친 다음에 물을 짜주죠. 술이 많으면 잡채하면 질척되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5분 됐습니다. 5분. 진짜? 간장 조금하고 참기름 넣어주고 설탕.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다가 약간 들어가 맛있어요. 여기 후추 약간.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진짜요?
일단 볶음을 먼저 할 거예요. 오늘 불을 불을 두 개 써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식용유를 좀 불러준 다음에 재료들을 먼저 고기부터. 네, 고기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육간에서 네. 고기를. 자, 라면에 면이 끓잖아. 먼저 넣어줘야 돼. 면을 익혀줘야 돼. 고기는 좀 바짝 볶아줘야 돼요. 왜냐면 네네. 고기에 누린내가 나잖아요. 아, 약간 네. 불맛을 좀 오늘 내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뎅을 넣어서 당근 이제 남아있는 재료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다 넣어서 자, 그동안 몇 분 남았어요? 지금 3분 남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3분? 야, 이거 진짜 미션이 아니라 이거는. 자, 근데 면은 다 익혀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면이 다 안 익으면 안 되니까 면 이렇게 면발 탱글탱글하게 익혀주시고 면이 다 됐잖아요. 그럼 얘는 찬물에 헹궈 주셔야 돼요. 찬물에? 지금 8분 지났습니다. 8분 10초. 아, 진짜? 찬물에 헹군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를 약간 넣어주셔야 돼요. 올리브를 약간 넣어서 버무린 다음에 자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잡채에 여기에서 불을 켜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서 왜 잡채를 볶잖아요 집에서. 네네. 이렇게 살짝 볶아주는데 오늘 여기에 간을 좀 해줄게. 약간 잡채는 좀 달아야 맛있잖아요. 바질 페스토를 약간 넣어야 돼요. 바질 페스토. 자 넣고 간장으로 약간 간을 맞춰줘야 돼요. 40초 남았습니다. 40초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를 넣어서 마무리. 아, 마무리. 다 됐습니다. 오,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자, 담는 것까지 마무리. 다 됐습니다. 2, 1, 땡! 땡! 야, 땡. 어. 야, 담는 것까지. 네. 와, 10분. 73 나오네, 73. 보시다시피 이 라면을 올리브에 한번 제가 버무렸잖아요. 그 이유는 면이 빨리 올리브 면에 버무리면 면이 빨리 많이 불지가 않아요. 향이 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진짜 이게 간이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면이 많이 안 불지 않았어요? 고기하고 맛있네. 불맛이 살아있네요. 맛 괜찮죠? 맛있죠? 간도 딱 맞고. 좀 바질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아니, 잡채 같아요, 진짜. 이렇게. 구성이 되게 알차고, 일단은 재료 자체를 길게 빼셨기 때문에, 길게 뺐다는 말. 길게 빼요? 길게 빼 뭐예요? 길게 자르셨기 때문에. 길게 뺐다? 이게, 그건 네. 어디 표현이야? 영국에서 공부할 때 재료를 길게 썬다를 길게 뺐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언어를 이쁘게 써야지. 아니,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겠어요. 진짜? 둘 다 못하겠어요. 뭐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영어 잘해요? 아니, 연계 부분인데 지금. 아 근데 일단은 면하고 해가지고 다 재료들이 다 약간 길게 슬라이스를 하셔서 그런지 되게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 되게 맛있네요. 그 집에서 잡채를 할 때 꼭 당면으로만 우리는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라면을 가지고 해도 굉장히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고 다음에 건우 셰프의 요리를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보세요. 네.